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저승 가서는 더 힘들 수 있다. 그 죄를 덜려고. 죄형을 좀 덜기 위해서 무당들이 의뢰를 많이 하죠. 천도제 같은 거 많이 드리고 이승을 버리고 저승을 가도 좀 편해요. 복을 받아요. 그런 거 겁내하지 말고 목마른 자 물 한 잔 주고 배고픈 자 밥 한번 사주고. 사후세계? 이승과 저승.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사후세계. 영적으로 보면 전생이지, 전생. 네. 영혼이고. 이승과 저승을 생각을 하면 되죠.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네. 저승에 가보지 않았잖아. 근데 이제 이승에서 다 못한 사람들, 뭐 신강기 보시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서 이제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은 그야말로 사후세계 가서도 편하게 살 것이고, 굳은 일을 많이 했고 이승에서 하직하고 간 사람들은 거기 가서 좀 힘들게 우리가 재판을 받아야 되잖아. 그러기 위해서, 덜기 위해서 저승에 가기까지의 어떤 죄형을 좀 덜기 위해서 무당들이 의뢰를 많이 하죠. 천도제 같은 거 많이 드리고. 불지옥, 뱀지옥, 독사지옥, 구름지옥, 은지옥, 뭐 칼지옥 뭐 이런 거를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지옥이 있는 거는 이제 자기가 우리가 재판을 받잖아요. 재판을 받아서 염라대왕한테 재판을 받잖아. 그 재판에 어떤 그 사람이 살다 못해 너는 어디로 빠져라, 어디로 빠져서. 그래서 그거를 이승에 못 당한 거를 저승에 가서 그 죄를 다 털잖아요. 그러니까 이승에서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돼. 이게 이승에서 오늘 나가 자살한다고 그래서 내가 이승에서 죄를 많이 졌다고 자살한다고 해서 저승 가서 안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저승 가서는 더 힘들 수 있다. 그 죄를 덜려고. 그러니까 이승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되겠죠. 사후세계라는 게 되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죄를 덜어서 내가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거지. 좋게 더. 근데 기왕이면 다홍치 마라고. 이승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저승 가서 복 받는 게 낫지 않겠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응. 자기가 이승에서 많은 거를 덕을 쌓고 노력을 많이 하고 우리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가 인간들은 많으니까 살면서 내가 조금 더 많은 거를 해주고 가면 저승에서 많은 베풀어주고 많은 사람들을 도둑하게 해주고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덕이는 말을 해주고 참아주고 이런 거를 논리적으로 우리가 알면서 잘 안 되잖아 인간은. 나 이 와중부터도 화가 나면 불끈하는데 근데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을 갖고 교회에서는 뭐야? 회개. 불교에서는 뭐야? 수행. 우리 무속인들은 뭐야? 깨달음이야. 내가 많이 깨달고 기도 많이 하고 내 죄의 의식을 해서 살면서 많이 덜고 많이 베풀어 주고 이렇게 살면은 그거 알지만 잘 안 되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은 많은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사는 게 저승 가서 우리가 복을 받아서 인도환생을 해서 좋은 또 내가 이 전승에서 못 가졌던 거를 사후에 이제 내가 가질 수 있는 거죠. 이 사후세계가 전생에 이승을 버리고 저승을 가는 거잖아요. 사후세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생이잖아, 전생. 그러니까 전생에 또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승에서 많이 덕을 쌓아서 업을 그동안에 지은 업들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부모의 죄, 남편의 죄, 자식의 죄 이런 거를 좀 많이 덕망을 쌓고 가면 공들인 자들은 사후세계 뭐 이승을 버리고 저승을 가도 좀 편해요. 복을 받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사후세계를 무서워하지 말고 내가 죽으면은 뭐 죄받으면 어떡하지? 나 이승을 버리고 저승에 가서 내가 어떻게 지옥문에 딱 떨어져서 어디 지옥에 떨어질까봐 내가 족쇄를 채우면 어떡하지? 이런 거 겁내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목마른 자 물 한 잔 주고 배고픈 자 밥 한번 사주고 옷 없는 자 옷 한번 주고 이런 마음으로 좋은 일을 조금씩 해보면 우리가 좋게 다들 저승 가서 무서움증을 안 갖고 우리가 지옥문에 안 떨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아셨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